뭐 이번 주에 뭐 증시를 닮은 뜨거운 사건이었죠. 자, SD 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나타났는데 월요일에 8개 종목이 하한가에 들어갔고요. 어제까지도 3일 연속 하한가를 맞은 종목도 있고 오늘도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처음부터 좀 살펴 좀 볼까요? 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24일에 삼천리,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 삼천리,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선광 등 4개 종목이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네. 선광이랑 대성홀딩스는 오늘도 하한가로 출발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50만 원대에 거래되던 삼천리 주가는 3연속 하한가를 맞으면서 현재는 10만 원대 초반으로 고꾸라진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이 프랑스계 증권사인 소시에테 제네랄, SG 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한가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SG 급락 사태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네, 지금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삼천리는 오늘도 23% 가까이 하락하면서 13만 1000원대입니다. 지난주에 50만 원대와 비교를 하면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황인데, 자, 이 종목들은 그동안 증시에서 주도주로 거론된 종목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종목들 사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네, 해당 종목들은 유동 주식이 거의 없는 자산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삼천리랑 대성홀딩스, 서울가스는 도시가스 업체고요. 다우데이터, 선광, 세방, 하림지주 등은 중소형 지주사입니다. 주가 저평가 구간의 주식을 매입하는 가치 투자자들이라면 주목할 만한 종목이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겐 외면을 받기 쉬운 종목이죠. 네. 주목할 점은 이들 종목이 지난 1년에서 3년 사이에 별다른 호재 없이도 주가가 3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뛰었다는 겁니다. 삼천리의 경우 1년 전인 2022년 4월만 해도 주가가 11만 원대였는데요. 작년 말에는 40만 원까지 올랐고 이달 들어서는 50만 원도 넘겼습니다. 다우데이터 역시 2020년 3월에는 주가가 5,500원이었지만 작년 12월엔 3만 원대로 마감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5만 5천 원까지 오르면서 주가가 10배 뛰었습니다. 네, 이렇게 뭐 호재가 없이도 뭐 최대 3년 가까이 급등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게 다단기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차액 결제 거래, CFD 계좌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신종 주가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네. CFD는 실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차후에 가격이 변동할 경우 차익만 정산하는 장외 파생 상품인데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주식 1만 주를 투자하려면 5억 원이 필요하지만 CFD 계좌를 이용하면 증거금률이 40%거든요. 네. 그래서 5억 원의 40%인 2억 원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3억 원은 CFD 계좌가 있는 증권사에서 빌려서 주식을 사고 차익에 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상품인 거죠. 네.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상품입니다. 네. 자, 뭐 실제로 증거금을 그렇게 전액 100%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 CFD 거래 뭐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무나 쓸 수는 없고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문 투자자 요건을 갖춘 사람만 CFD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2019년에 개정된 전문 투자자 요건을 보면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본인 계좌에 1억 원 이상 자산이 있거나 부부 합산으로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는 회계사나 변호사, 세무사, 금융투자 분석사 등 전문직 종사자일 경우 전문투자자 자격을 인정받아 CFD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일반인은 할 수 없고 이 전문투자자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영역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조작에 연루가 된 건가요? 네, 우선 주가 조작 세력은 연예인이나 의사, 변호사 등 고액 자산가에게 접근해서 이들의 명의를 빌려 CFD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MTS를 깔고 또 노트북에 HTS를 설치해서 원격으로 주식을 거래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투자자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차익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하한가를 맞았던 8개 종목을 보면요. 잠잠하던 주가가 1, 2년 전부터 금융투자와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주가가 우상향했습니다.
이게 국내 증권사 CFD 거래를 이용하면 금융투자로 잡히고요. 외국계 증권사를 거치면 외국인에 의한 거래로 분류되거든요. 네. 결국 특정 세력이 모아둔 CFD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고 최근에 이게 발각될 위기에 놓이자 대량 매물을 쏟아내면서 하한가로 직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의사나 뭐 변호사, 연예인까지 연루가 되면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임창정 씨도 연루가 됐다고요? 네, 가수 임창정 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주가 조작 세력에 30억 원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내와 본인 명의로 각각 15억 원씩 모두 30억 원을 투자했고 신분증까지 맡겨서 이들 일당이 대리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임창정 씨는 이들 세력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도 출연했고 이들이 인수한 해외 골프장에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임창정 씨는 본인은 주가 조작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해명했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다 보니 이들이 하자고 한 대로 했을 뿐이라는 해명인데요. 임창정 씨를 따라서 이들의 가담한 또 다른 연예인 피해자까지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임창정 씨는 향후 검찰 수사나 금융감독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뭐 수십억 원을 날린 그 심정도 이해하겠습니다만 일반 투자자분들 더 상실 감이 클 텐데요. 자, 어떻게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제가 문제가 된 회사의 소액 주주들이 얼마나 있는지 사업 보고서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8개 회사에 총 7만 5천 명의 소액 주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한가를 막기 전에 주식을 매도하지 못했다면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금융당국과 검찰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종목별 매매 현황을 살펴보고 8개 회사의 관계자와 주가 조작 일당들에 대한 집중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들 종목의 1년 이상 기간의 매매 내역을 전수조사해서 누가 얼마나 어떻게 주식을 팔았는지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또 CFD 거래를 둘러싼 반대 매매와 공매도, 주가 조작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수사를 뭐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자, 피해자들에 대한 뭐 보호 조치 같은 것들은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된 게 없지만 네. 지금 금융당국과 검찰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수사 결과나 관련 내용들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